오늘 본문 말씀을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로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매처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데 우리는 또죄악세상은 이것을 분리시키고 쪼개고 때로는 반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용하며 오용하며 때로는 거부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관계를 요한 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을 참된 사랑을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함께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히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어갈 때 사랑과 진리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 된줄 모르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잘 묵상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에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사람과 진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확인해 주시고 또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 내용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믿음의 가문에 은혜가 풍성함으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세가지 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평화입니다. 근데 은혜가 풍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요. 또 교회 믿음의 가문에 극률이 풍성함으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믿음의 가문에 평강이 풍성함으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이 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문 말씀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친다는 것이 이 요한 이서 말씀의 핵심이고 시작 부분에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 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앞에 기록된 말씀 저희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왜 세웠는가라고 봤을 때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찾으면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로 신적인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하고 일반이란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고 믿게 되었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가는 무엇으로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 사랑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네,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배워요? 믿음의 자녀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하나 되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표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에 처음 들어올 때는 각자가 원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와요. 교회는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교회는 이런 사랑을 주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때론 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보면은 전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탐욕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베풀고 이것을 우리가 확장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나요? 그 정답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근데 이 진리와 사랑이 어떤 상호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이 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 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과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함은 이로다. 이 말씀 우리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과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요한이서 1장 1절 말씀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 미리 택함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에베소스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게 된다. 그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천지창조를 한후 이후에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고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역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됨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 아들 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3페이지에 그두 번째 단락에 줄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진리는 무시하고 때로는 진리를 강조하면서도 사랑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각자의 편의대로 일부만 선택하고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에 특화관된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서 진리도 사랑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적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묘하게 부인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온건 아니야. 때로는 예수님이 신이긴 신인데 하나님이 첫째로 만든 신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선전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면서 이 엄청난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는 교회보다 사랑이 많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너희들 비교해 봐. 교회가 주는 사랑이 많니? 전통 교회가 주는 사랑이 많니? 우리 교회가 주는 사랑이 많니? 그러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검증되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와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리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 주보, 우리가 세, 두 번째 단락 이후에 세 번째 단락에 줄쳐진 보면은 우리에게 3일차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주는 진리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사랑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이고 이것이 하나인지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진리로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 절차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랑을 할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진리 안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내기 때문에 값없이 준다라 그래요.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래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 승리한 삶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때로는 진리 안에서 사랑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의지로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죽으신다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한 직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내가 목숨까지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각오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 사랑을 고백한 지몇 시간 되지 않아 주님을 세번 부인하면서 특히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공표하면서 사람들한테 큰소리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근간한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 어떠한 복을 누리나요? 그 복은 요한 이서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자,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줬어요. 1절과 2절에 선언해 줬어요. 근데 이 1절과 2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어떤 복을 누린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누린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믿음의 가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부르심은 곳이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악 세상에 비교해서 볼때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딱 우리가 교회로 서게 됐을 때,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 우리 너무 하찮다. 우리 너무 연약하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항상 어떻게 보냐면 적대예요. 왜 적대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께 속한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늑대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돼요. 늑대 떼에 둘러싸인 양한 마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못하고 선포하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과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선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의 영어적인 원어적인 표현이 퍼펙트입니다. 무엇으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펙트했다는 거,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게 우리를 막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가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근본이면 가장 핵심된 내용이면 우리가 알아요. 영적 전쟁은 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도 이해해 하면서 우리가 죄를 택하게 되는 것, 저와 짝하게 되는 것, 죄에 이용당하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패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폭력을, 환란을, 핍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심 안에는 무엇이냐면 승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기고 하, 그때 좋았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 나도 옛날엔 너만큼 했어. 나 자꾸 비난하지 마.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과거에 그랬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과거의 한때 우리의 온전함을, 승리를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그 자리에 계속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산성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된다? 날마다 강하게 된다. 죄를 이기는 역사가,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날로 갱신되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는 이 경험이 풍부해지게 돼요. 이 경험이 풍부해지면 믿음이 풍부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같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터가 견고하게 설립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문이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극률하심 이 극률하심의 영어적인 표현은 컴패션이나 머시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이것이 풍부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유지됩니다 자, 이 극류라 하심이 언제 필요하냐면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들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예,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영화로 가는 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오후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없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이 죄악의 쓴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우리의 죄를 지워 주세요. 이극료 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가 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왜 하나님이 완성하신 3일 찬안이 완성하신 구속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지워지는가 이 극률하심을 잊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의복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된 의복은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문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 극휼하심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극휼하심, 자비하심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또 누리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풍성한 교회 믿음의 가문을 우리 자수, 우리와 자손들이 누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딱 봤더니 평화가 넘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선 평화가 넘치게 하려면 오늘 전체 말씀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진리와 사랑 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 하나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계속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용서를 계속 받게 해요. 그랬을 때에는 교회에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은 이곳이 탐욕이 차지하게 되고 미움이 차지하게 되고 죄악 세상의 욕심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돼 버려요. 그러나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은 죄가 다 가까이 오지 못해요. 왜? 이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시고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평강이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이 민숙계 고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은 우리에게 평화로 이어진다. 평강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은. 이 평화의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면은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둘째 극렬히 하나님이 자비하신 풍성한 교회 믿음의 가문은 이 유,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평강의 풍성한 교회 믿음의 가문은 우리와 자손들이 이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나누던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르디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 극유의 풍성함, 평화의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게 돼요 자타가 공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다. 저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어서 저렇게 다르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역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검검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길 기뻐하는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 때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빛진자로서 수고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을 항상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항상 검증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죄악 세상이 얘기하는 이 진리 아닌 진리와 사랑 아닌 사랑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지키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도 말씀도 부분적으로 취하거나 모두 거절함을 용서해 주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누리는 은혜의 보, 극률의 보,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델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와 가정이 어떤 곳인지 경험하고 인정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